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보여질 수도 있는데요. 서울시 태양광 보조금이요, 친여 인사 업체에 몰리고 있다는 소식 저희가 지난주 전해드렸는데요. 네, 그런데 친여 협동조합 세 곳이 중앙정부 지원금도 43%를 차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홍영조 기자가 보도합니다. 의혹이 제기된 업체는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, 해드림 사회적협동조합, 그리고 녹색드림협동조합 등 세 곳입니다. 모두 민주당이나 운동권, 시민단체 출신들이 임원을 맡아 운영합니다. 지난해 48개 업체에 지급된 정부 보조금 중 세 곳이 받은 보조금이 전체의 43%. 지자체 보조금을 더하면 전체 107억 원 중 40%인 43억여 원을 받았습니다. 특히 녹색드림과 해드림은 새 정부가 출범 후 지난해 받은 보조금이 1년 만에 각각 15배와 4.5배 급증했습니다. 야당은 일감을 몰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. 서울 동대문구청이 과거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허윤혜 이사장의 아파트 태양광 사업에 지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. 허 이사장은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. 우연한 기회가 보도에 알려지면서 많은 매출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, 야당은 지난 봄에도 한전이 압력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. 한전의 학교 태양광 사업에 개입하여 한전 측에 압력을 넣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한전의 보고서에 밝혀졌습니다. 저는 검찰은 즉시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자유한국당 윤하농 의원은 친여성향 협동조합에 보조금 몰아주기 등 태양광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 TV조선 홍영재입니다.